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범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 현장 혼란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을 텐데요. 자, 오늘은 김광수 교육감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참 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야기 앞서서 지난해 짧게 좀 돌아보자면은 취임 때부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내세우셨던 것이 바로 소통이었었잖아요. 어떻게 소통은 좀 잘 된 한 해였었습니까? 예, 그게 참 말씀은 참 소통이 쉬운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서로의 어떤 원하는 바가 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간단한 소통의 기본 같은데 우선 192개 학교를 다 이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열린 교육감실 운영이라든지 아무튼 학생과 선생님과 우리 교직원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무던 애를 썼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까지만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치중을 했던 점이 인성 교육. 거기에 이제 좀 노력을 했었고 특히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수 교육에 관해서 특수학교 동부지구 신설이라든지 특수교육원 설립 뭐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 가족들을 살핀다든지 해서. 그래도 시도교육청 평가도 최우수등 그대로 유지했고 민원 만족도도 유지를 했고 그 말천 많은 청렴도도 전국에 아직 1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 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 큰 과오는 그래도 없이 잘 마무리했구나. 이제 은근히 또 금년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어디서 한번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항상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부담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엄청 부담이 되죠. 항상 떨어질 준비를 한다고나 할까요, 이게. 항상 그 뭐 1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상식 범위 내에서. 상식 범위 내에서. 그 상식이라는 게 항상 그 소통을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그 아호도 하나 받으셨던데요. 제라진이라고. 장천초등학교에서 그 제주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아, 우리 오영훈 지사님이 한번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 그 지사님하고 나하고 아호를 하나씩 지어주더라고요. 학생들이 지어준 겁니까? 예, 학생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라진이라는 아호를 받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저 나쁜 말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기분이 참 괜찮았습니다. 올 한 해는 학생들이 지어준 아우처럼 제라진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네요. 저도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소외된 아이들을 좀 더 찾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학교폭력으로 마음이 괴로운 아이라든지 또는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아이라든지 해서 이런 학생들을 좀 구석구석에서 좀 더 찾아서 좀 더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눈 밖에 좀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찾으시겠다는 말 같은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올해는 교육청에서 사실 교육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금년 그 지침이 내려온 거 보니까 거의 12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아, 지침만요? 지침만. 그래서 그걸 아까도 이제 분석하다 왔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다 분석이 돼서 제주 교육 계획이 일선 학교로 다 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항상 주장하고 있는 인성 교육 계속 쉼 없이 가려고 합니다. 그 접근 방법은 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술 체육을 포함한 또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훈화를 통해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부모님들 아이 교육까지도 포함해서 다 망라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인성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간단하게 기초학력으로 표현을 하는데 학력을 제가 왜 이걸 기초학력으로 표현하냐면 자꾸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그 공부하고 싶은 때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언젠가는 이제 공부하고 문득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필요한 게 기초학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기초학력 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많이 보게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도 들으셨었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제가 시험을 치더라도 절대 그 결과를 누구한테 누설하거나 비교하거나 예, 예. 내가 보고받거나 하지 않겠다. 딱 담임 선생님하고 부모님은 알아야 한다. 예, 예. 이제 그것도 거부를 한다면 저는 정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기초학력에 이제 노력을 하면서 또 이제 추가해서 한다면 아이들 안전. 안전이요. 예. 이게 이제 학교 시설 안전에서부터 개인 건강 안전까지 예. 또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추가를 한다면 예.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울리는 디지털 AI 학습 환경 구축. 예. 예. 뭐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크게 네 가지에 추가해서 뭐 더 드린다면은 예. 아이들 편리하게 학교 다니게 하고 좀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쌓아놓는 한 해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상식이 선에서 해결하겠다. 예, 예. 이게 왜 상식이냐면 아이들은 그 우수한 학생도 필요합니다. 우수한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 그거보다도 중간 정도에서 어떤 상식선에서 하는 교육이 대상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뒤처지는 아이들을 예.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데 좀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기초학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예, 그런 네.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소통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자면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좀 양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좋느냐, 경쟁을 좀 더 많이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경쟁보다는 그냥 아이들 행복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광수 교육감님 처음에 지지하셨던 분들께서는 경쟁 얘기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보시기에는 조금 그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시대의 변화가 예. 우리가 결국 역행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경쟁을 무시하거나 예. 피해가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쟁도 살피면서 예.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취향이나 취미를 살려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욕심이 많다고나 할까요? 근데 경쟁을 추구하면 아이들이나 건강이나 안전이나 행복은 소실된다는 생각은 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에서 경쟁을 찾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좀 욕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드립니다만 교육에서는 이분법적인 어떤 양쪽의 논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 어떤 상식의 교육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예. 만들겠다라는 예. 말씀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해 교육계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올 한 해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지난 한 해 크게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학생인권 조례가 다시 또 좀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슈가 됐던 부분이 충남도 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통과를 시킨 바가 있었고요. 뭐 제의 요구도 했습니다만은 예. 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예.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학생의 책임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 교육감께서 다시 좀 제의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육감님께서는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얘기한 네.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을. 저는 제주도 이외의 타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가타부타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폐지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 안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타 시도까지 걱정을 합니까? 그거는 난 저 그 어떤 철학과 맞지 않고요. 예, 예. 왜 그런 그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안 하겠다는 말을 했느냐면 네. 폐지를 해서 또 다른 어떤 논쟁, 예, 또 다른 갈등,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그런데 제주도 학생인권조례는 당시에 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인권조 학생인권조례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논쟁이 있었고 우리 소위 말하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타 시도와는 달리 예. 많이 빠진 그런 이제 학생인권조례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해당과에다가 예. 대부분 이제 권리 중심으로 돼 있어서 예. 예. 거기에 조금 책임이나 의무 부분 예. 예를 든다면 뭐 학교에 어떤 그 흉기를 들고 나타난다든지 예.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선생님 수업을 찍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걱정되는 어떤 약물, 예, 예. 마약 등등 소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우리 학생인권조례에 좀 제한사항으로 넣자 예. 예. 그래서 수정이라고 했더니만 수정도 개정이어서 예. 그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되 어떤 최초에 의도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 어떤 용어를 바꾸거나 저는 예.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완 처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좀 많이 밝히셨던 예.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만 좀 더 학생들의 예. 책임을 더하겠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예.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가 폐지를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 우리 세중식 교육감께서 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김광수 이름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그 반대에 교육감님. 거기다가 올려놔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 서울 반대하는데 왜 이랬어요? 했더니 웃더라고요. 제주 반대한 건데. 제주 예. 반대도 반대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예. 예. 다른 데까지는 신경 안 쓰겠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다른 지역에서 또 뭐 폐지 또는 개정하는 그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시각이 좀 많아졌는가 그리고 이걸 좀 없애야 된다는 시도가 많아졌는가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교권이 오히려 좀 억눌러졌다든가 뭐 이런 부작용들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겁니까?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 이것이 어떤 그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죠. 원인으로 예, 그 학생인권조례를 예.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 영남 쪽이죠. 네. 예, 강원, 경남, 경북. 강원은 있네요. 경북, 네네. 경남, 부산 이쪽. 거기도 이쪽 저희 제주나 뭐 충청남북도 또는 경기 서울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교권 침해 사례가. 그리고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될 게 타시도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지만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분석한 결과 예. 전부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 제정 당시에 좀 수정을 많이 했었기 했습니다. 때문에 예. 엄청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걸 폐지한다면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또 다른 논쟁, 예. 또 다른 그 어떤 갈등, 예. 그 정말 시간 소모, 열정 소모, 예. 다 소모적인 논쟁뿐이거든요.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예. 그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어떤 그 아이들의 인권이 향상됐다라고 예. 하는 아이들의 표현이 86%나 나오고 있어요. 당사자들에 대한 예, 거죠. 예. 예. 당사자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더더욱 학생조례, 학생인권조례는 예. 폐지 쪽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굳건히 가지게 예. 됐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거기에 책임을 부여하면서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실 지난해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권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서희초등학교에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교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학생인권조례는 거기에 두고 예. 뭐 책임만 있는, 예, 예. 더 강화한다고 한다면은 그 외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은 올해 좀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미 시작이 된 거나 다름없지요. 지난번에 지난해에 아시겠지만은 교권 5법 다섯 개 중에서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그 아동 학대를 우리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한 선생님의 결과 아동 학대로 보는 건 좀 예. 참아야 한다. 뭐 예외로 한다 했는데 예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아동 학대에 관한 수사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최근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보다 비교, 예. 단순 비교겠지만 한 60% 가까이 어떤 그 항의 전화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 벌써부터 예, 효과가 예.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 법이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포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공포기간이 다 차고 예.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시스템이 3월쯤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던 교권법 교권보호위원회를 시청, 아, 시교육청, 예, 예. 서귀포제일시 쪽으로 한다든지,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시교육청에 뭐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초중학교만 관리하는 데인데 예. 이게 들어가면 해서 고등학교까지 관리하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범위가 꽤 커지죠. 예, 예. 그래서 인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학교 전화를 뭐 녹음되는 걸 한다든지. 네네. 또 웬만한 어떤 상담실에 이제 그 OCTV라 그럽니까? 이제 그 어떤 촬영, 이제 예. 녹화,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한다든지. 예. 교육청에 이미 변호사는 우리가 채용을 했죠. 네. 그래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보험에 관한 것도 이제 처리가 되고 많은 부분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당장 네. 그 효과를 얘기하라면 효과는 한 6개월 후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저희가 이 문제에 불거지고 나서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시스템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민원을 상담하지 않게 해달라던가 뭐 녹음을 한다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제안을 두면서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인식의 문제다 보니까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교육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특히 그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예. 학부모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는 이건 솔직히 실례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친분이 있으면 뭐 다 예스하면 되겠죠. 하지만 네. 어떤 하이성 전화를 아무 때나 해대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게 큰 죄나 지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 어떤 창구를 이뤘나 해서 예. 구체적으로 가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상식선에서 해결이 된다면은 굳이 생기지 않아도 될 법들, 제도들이 자꾸 생겨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 현장의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좀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좀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정서 문제. 이제 우리 지난해 교권이 뜨거웠다면 예. 또 금년에는 또 다른 방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또 튀어나올지 저는 짐작해가고 예상해 갑니다. 예. 코비드19가 이제 지나간 또 제3의 코비드가 올지 모르는 예. 것처럼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예, 빠진 부분을 찾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또 이 교육 현장이기도 예.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넘겨서요. 지금 고교 체제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일어나고 있는 이슈 같습니다. 뭐 예술고 예체능고 관련해서는 공약도 있으셨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좀 아마 그 연구 용역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다 어디가 좋다라는 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신재주권의 중고교를 신설하는 문제 도내 특성화고에서는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일반계 인문계로 좀 바꿔달라라는 요구들도 많은 것 같고 이 고교 체제 전체의 틀 안에서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그 미래학교 추진단 중심으로 해서 예. 어떤 그 체제 개편의 어떤 표준안 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표준안이요? 예.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고교 체제 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로 해서 소멸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앞으로 예. 이걸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 단성중학교를 혼성중학교로 전환하는 문제까지도 예. 포함을 해가지고 제주도 전체에
유초중고에 대한 예. 새로운 재배치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우리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이게 고등학교 안에서 한정 지을 게 아니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해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예.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 앞으로 2, 3년 후에 신입생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예. 뭐 하나로 묶는다든지 통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는 전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지금 114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따른 중학교는 45개. 고등학교는 30개 이렇게 점점 위로 갈수록 학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통학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걸 좀 재편성해서 예. 재편성해서 좀 어떤 미래의 우리 교육 시스템을 제주 교육 시스템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거기에 예술고 체육고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생각해야 예. 되겠다.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물론 저의 전 불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게 다 각각 결과가 나와서 이 결론 짓기가 참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 좀 예, 질문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예체능고는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 중에 예, 하나였었잖아요. 신설하는 예, 문제에 예, 대해서는. 그런데 예, 예. 이걸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대로 가도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생겼다는 말씀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타 지역 방문했던 선생님 팀들이 비서 구석에 보냈거든요. 했더니 예. 만들어놓은 어떤 예술고 또는 체육고가 정원 확보 문제가 생겨서 예. 뭐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안 돼버린 경우도 있고요. 아, 예. 또 체육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해서 아,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아, 이게 참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를 하나로 합쳐서 예. 예체고로 가면 참 좋겠다. 신설은 어렵지만 어떤 학교가 전환되면 참 좋겠다. 예, 예.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근데 앞으로 이게 또 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아닌가.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큰.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는 예. 이미 배치해놓은 학교에서가 네. 좋은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예,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재배쳐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네. 또 다른 조건이 생기고 또 다른 요구가 생기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신 건 아니지만은 공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파기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저는 그게 만약 잘못됐다면 뭐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는데 아, 예. 속상하지만 예. 뭐 도민들이 원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좀 더 나은 게 뭔가를 위해서 근데 아직은 그래도 금년에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는 특히 그 예체능계 학부형들께서는 굉장히 또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80% 이상이 돼요. 예. 예술고 설립 필요하다. 예. 체육고 설립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막상 그 지역에서 네. 또 어디에 어떻게 혹은 이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학교를 신설은 못합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예. 예, 그럼 결국 전환인데 이 학교 바꾸는 데 대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드린다는 거죠. 예. 앞으로 혹시나 그 조건이 만족되는 때가 되면 네. 지금은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참고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예. 이번에 고입이 우리 그 중학교 내신 네네. 이게 75%까지 갔습니다. 74.1%인가 이렇게 돼서 예. 거의 75%까지 갔어요. 이게 말을 바꾸면요. 고입 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연합, 과거에 얘기했던 연합고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제주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대정, 예. 성산, 표선, 뭐 한림, 애월, 함덕 지역 학생 우선 학교에서 받고 예. 모자란 학생들만 동지역에서 받는 그럼 결국 학교별 전형. 예, 예. 예. 그럼 시스템을 흔드는 문제인데요. 완전히 흔들어지는 예. 거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이미 75%를 지났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연합고사 내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 지금 그 과거에 62% 때 예.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아. 75%가 되면 이걸 예. 고민해야 한다. 오늘 이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대담을 이제 주제가 예. 된 건데 처음 됐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런데 요번에 보고 받았거든요. 저도. 예. 아, 75%가 다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대전 아이들이 왜 송산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 동쪽에서 한림을 가야 됩니까? 예. 그러지 말고 그 학교 중심에서 우선 배정을 받고 모자란 학생들을 예. 타 지역에서 받으면 그 학생들은 각각 희망하는 학교에 1, 2, 3, 4, 5 지방 해서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 중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고교 체제 시스템 자체를 이제 흔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체제 문제는 아니고 예. 고입 전형. 고입 전형. 전형. 전형인데 전형에서 연합고사라고 하는 그 내신을 예. 활용한 연합고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그 그렇죠. 부분을 네. 평준화 지역이 필요하냐. 교육감님 임기 내에 시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장기 과제로 이걸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를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얘기하시기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예. 사회적 어떤 그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예. 지금 얘기 들으시는 분들께서 학부형들께서는 아마 귀가 쫑긋 세워지실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러겠죠. 예. 저도 지금 참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예, 예. 보고를 받아서 갈등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평준화 지역 내신 성적이 예. 커트라인이 75%가 이상이 되면 이 평준화 지역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게. 현실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 예. 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예, 예. 아주 말씀. 참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 지금. 다만 이게 단순히 언제까지 딱 될 것이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거야말로 어떤 그 전문가들에게 네. 의뢰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벌써 과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타 시도에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지금.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예, 지금 예. 특성화고에서 동창회 중심으로 일반고 전환 요구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나오는 건 두 학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통이 있는 그 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또 일반계로 그냥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니다. 이제 현실이 바뀌었으니 일반계로 바꿔도 상관없다. 이문계로 바꿔도 상관없다. 이런 또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요구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좀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저의 공식적인 어떤 발표 시기가 올 겁니다. 예. 예, 예. 방법적인 문제에서. 절차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예. 동창 동문회 중심으로 그 예스했다고 해서 예. 동문회 전체가 뭐 동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예, 결정, 주체는 아니다는 아니, 말씀이신 아닙니다. 거잖아요. 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예. 학교장 중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교육청에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예. 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견 수렴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과연 지금 있는 특성화고 그 학교들의 학과가 맞는지에 예. 대한 궁금점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환할 때 동문들은 일반 학과. 예, 예. 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특성학과에 또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학과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교통령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가서는 지금은 예. 때가 아니다 하든지 예, 예. 아니면 이렇게 바꾸자 하든지 예.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하자 하든지 할 때가 아마 올리라고 봅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 궁금증일 텐데 그럼 그 시기가 좀 빨리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금년 내로 가야 되겠죠. 금년 내로 네, 이 부분은 금년 결정을 내로, 예, 결정을 해야 되겠죠. 소모적인 논쟁을 더하지 말자라는 예, 예.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은 걱정이 돼서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 중에서도 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틀린 말씀들이 아니에요. 다 예. 옳은 말씀이에요. 이게 동문들이 일반고로 가자는 것도 틀렸다고 보면 안 돼요. 그것도 옳은 말씀이고요. 예. 또 걱정하는 선생님들 생각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예, 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몇십 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해서 완전히 결론을 지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으면 최고겠습니다만은. 예.
최소한도 제가 제 임기 동안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모아져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건... 또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없이 벌써 올해는 결정하도록 피해가 하겠다.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얘기를 하나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학력 향상과 관련된 얘기도 아마 후보 시절부터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교육 격차 이게 좀 다른 것 같으면서 같은 것 같으면서 또 다른 말이기도 한데 교육 격차를 줄이는 그 과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좀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줄여 나가실 건지 계획을 잡으신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학력 격차를 줄인다는 것. 예. 동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어떤 교육 시스템.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대학들이 입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보다는 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을 뽑겠다는 예. 그런 그 아주 어떻게 보면 파격인데. 총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아하,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예. 이렇게 가시적으로 오면 제주도에서 제주대학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예.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약간의 예. 읍면지역 우대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 예. 선생님들이 더 노력하게 돼 있고 저는 더 지원하게 돼 있고 그런 거거든요. 수능을 만약에 반영을 안 시킨다면은 굳이 동지역으로 다 몰려가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의 수능 최저점이라든지 수능으로 전형하는 정시전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전형을 예. 한다면 예, 석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져서 지방으로 네. 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반대로 예,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 즉 제주지에서 지나친 경쟁에서 한 중간쯤에 올라 아이들이 지방 학교에 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벌써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표선고 얘기로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도 예. 예. 그 IB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선고가 그리고 이번에 글쎄 저는 그걸 성과라고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IB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이번에 졸업생들이 좋은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IB 교육도 다른 그 읍면지역으로 좀 확산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구상이 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미 벌써 그 전유락 총장님하고 얘기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예. 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제주대학에는 수능 채점 좀 없애달라. 예, 예. 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 신입생들을 뽑는다는 얘기는 저는 마음으로 갖고 있었지만 요구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안 예. 미안해서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길래 저는 그럼 좀 제주대학에서 간호학교라 간호학과라든지 네. 뭐 사범대학 교대 또 뭐 저쪽에 있는 뭐 수의과대학 등등 이런 좀 그 다양하게 좀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학과로 좀 이걸 확대하면 총장님 저 우리가 제가 저 고민했던 사실은 총장님도 표선에 갔다 왔었거든요. 아, 예. 네.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 대입에 관한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가는 그 걱정이 없어지면 고등학교 IB를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 예.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총장님도 예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사대부고라든지 사대부 중 사대부설 초등학교 예. 교수님들 어떤 연구도 하고 등등 하기 위해서 IB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우 좋은 생각이다. 단 사대부고 고등학교로 옮기는 거는 예. 전체 하는 거는 표선 하나로 충분하니까 네. 대구역 한두 반 대구역으로 예, 예. 전체 학교 중에 한두 반을 한두 반 예, 예. 이렇게 가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제주대학이 그렇게 흔쾌히 수능을 이렇게 주쳐서 네네. 이 부분이 좀 풀렸다고나 할까요? 네네. 그러면서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지방학생 우대 퍼센테이지를
50% 이상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때 지방학생은 예.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예. 초중고를 다 제주도에서 나온 학생으로 하자. 순수를 통해 얘기하신 겁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지방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거다라는 당연하죠.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래야 지방시대, 예, 예. 지금 지방화시대, 예. 예. 지역 교육발전특구가 성립한다는 거죠. 예. 교육감님 좀 항상 억울해하십니다만은 그 아이비 교육 반대론자로 알려진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게 제가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비 교육 처음부터 예. 애초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거꾸로 제가 지원을 했죠. 아이비 예.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을 도입하자. 예.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저는 대한민국 수능 이 고르기 이걸 서술형으로 가자. 예. 이게 IB 프로그램 저 평가 예. 방법 아니겠습니까? 서술형.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아마 이것이었던 것 같은데 IB 교육 자체 반대하지 않고 좋은 교육이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수능을 못 쳐서 예. 수능을 못 쳐서 걱정이 된다. 네. 예. 근데 지금처럼 뭐 제주대학교 사례처럼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 나간다면 IB 교육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수능 정신은 지금도 걱정인 건 확실합니다. 아, 예. 확실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더라도 예, 예. 하더라도 어떻게든 수능은 못 치니까 예, 그거에 대한 혜택은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혜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대구여서가 예. 전체 학생들을 못 나누고 반별로 접근하고 반별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 만약에 좀 확대시킨다면 그 모델이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예, 그게 생각.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IB, DP이 점수를 인정한다거나 예, 예. 제주대학처럼 예를 들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아이들을 선발한다거나 예. 했을 때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예. 그런데 보십시오. 대학에서가 아이비 프로그램을 한 학교에 생활이롭기 때문에 점수를 더 준다? 그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네. 혹시 대학에서 뭐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어서 더 쉽게 대학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아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게. 예, 예. 이걸 차단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예전처럼 좀 단순하지가 않아서 아주 복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변화되는 부분까지 다 예측해가면서 준비를 해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교육이 예전처럼 저희가 뭐 선생님께서 판서하시고 받아줬고 하던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 기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분을 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디지털 AI 예. 기반으로 한 학습 환경 구성 예, 예. 이게 지금 금년부터 이미 이제 노트북 한 학년 준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은 예. 준비된 게 공약대로 예, 된 거죠. 예. 그게 예. 어쩌다가 맞은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예, 예. 예, 제가 이걸 위해서 노트북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다른 목적에서 줬는데 저는 6년 동안 아이들이 노트북으로 좀 친근해지면 네. 나중에 대학을 가서라든지 사회에 나와서 노트북을 스마트폰 사용하듯이 예, 예. 얼마나 되면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에서 그게 나의 역사가 되고 가족의 역사가 되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예. 줬던 것이 예. 이제 달리 활용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활용 했는데 네. 아직 활용 교육의 수업에서 활용 단계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노트북 하나만 주어 있는 겁니다. 기기만 먼저 나와요. 예예 한 학년만.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좀 잘 예. 됐다. 그래서 이 사업 계속하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니까 거기는 노트북으로 예. 채워지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상이 아니고요. 네. 3, 4, 5, 6학년은 태블릿 PC로 이제 1인 1 디바이스 부분은 예. 제가 해결을 하겠다. 그다음 금년에 예산이 이번에 참 다행히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예. 통과가 됐는데 네. 학교에 이 광송망, 예, 디지털망 네, 네. 이걸 금년에 학교별로 방학 때 완성을 해야 되겠다. 예. 헌 얘기를 드리면서 또 하나는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에 예. 내장시킬 예. 예, 디지털 플랫폼 예.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플랫폼의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지적해 주는 예. 아주 중요긴하게 활용할 겁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시도가 지금 연합으로 예. 분담금을 내서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 하드웨어 측면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그걸 잘 만들어야 건데. 돼요. 그걸 잘 만들어야 돼서 예. 제주도에서 물론 돈 주면 되겠지만 네. 너무 비싸서 분담금 좀 내고 11개 시도가 합쳤습니다. 예. 6개 시도는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만들어서 예.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활용하자. 그때 가서 또 후회하지 말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합을 한 겁니다. 이제는 활용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선포식도 했고요. 그다음 예. 그 종이 교과서 대신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이건 교육부에서 만들어주기로 해서 이미 예. 금년 말고 내년에 초등학교 3, 4학년에 영어, 수학, 정보 네. 이 세 교과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25년부터 예. 이걸 위해서 선생님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학습 방법이 달라진단 말씀입니다. 예. 이 선생님 연수를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걸 교육부에서 하기로 했어요. 예. 그 교육부에서 하기로 한 걸 전제로 해서 특교를 3%에서 3.8%로 인상해 지난번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0.8%가 약 6천억 가까이 되는데 네. 이 돈 가지고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32만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겠다는 겁니다. 단 한시적입니다. 3년. 예, 예. 3년. 알겠습니다. 뭐 말씀 종합해보면 올해는 이제 기기만 덜렁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제대로 좀 준비하겠다는 거죠. 준비를 예, 하고 준비하겠다. 실제로 그럼 제대로 쓸 수 있는 25년부터요. 25년부터요. 25년부터입니다. 25년도 좀 빠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애초에 먼저 준비하고 기기를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들도 일부에서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AI 기반을 활용한 수업 방법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비 후보 때 예. 공약으로 낸 노트북은 네. 이 디지털 환경을 위해서 준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냥 친숙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 그냥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줘서 예. 수업에 너 스스로 이걸 교과서로 쓰든 노트로 쓰든 활용해라 이런 뜻에서 준 거예요. 예. 물론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그 수업하기 전까지는 선생님에 따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이 노트북에 대한 예. 어떤 그 활용 방법, 사용 방법을 이제 가르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나왔던 선생님. 지적됐던 문제였기 예.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봤었고 교육 관련 얘기하다 보면 참 시간이 부족한데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은 사실 지난해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 학교 현장의 아이들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아프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우울감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정신건강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국어 영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해 예.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20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중에 그 어떤 그 세상을 달리한 학생이 한 3명 됐고요. 그 어떤 그 영향으로 예.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꽤 있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파하는 부분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들 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 외에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좀 걱정이 된다 하는 학생들은 천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팀에서 예. 상담도 하고 병원 안내도 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전적인 것에서부터 제도적인 것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이거를 그 정신건강센터 예. 이렇게 센터로 운영해 오던 거를 제가 지난해 조직 개편하면서 이거를 정서복지과로 이걸 좀 확대했습니다. 예. 이게 또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예. 정서복지과가 있는 도가 우리 도뿐입니다. 그래서 타지도에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안타까운 점은 의사 채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서. 예. 11분이 계시는데 교육청에 오시겠다고 아는 거예요.
폐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저희들이 많이 줘도 예. 안 되는가 봅니다. 다 서울로 서울로. 그래서 그 개업한 개업이 소아청소년 정신과 이 11분한테 위촉을 시켰습니다. 위탁, 촉탁의. 촉탁위로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요번에도 이제 어디 저 서부 지역에 예. 하루 동안 선생님을 상주시켜서 네네. 상담도 하고 이제 하게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부탁해서 학교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정서복지과 전 팀이 어떤 사안이 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들어서 상담에서부터 안내까지 예, 재정 지원까지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라든가 스트레스 지수가 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좀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커졌습니다. 예, 예. 예. 종류도 좀 더 다양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게다가 그 얼마 전에는 모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사건까지도 나면서 그래서 이게 한 학생의 일탈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교육과 관련된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그게 예. 그 행위가 사회에서까지 이제 돼서 네. 난 교육만 걱정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학대가 돼서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빨리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예. 마음을 치료해서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겠는가 최소한도 3월 1일 개학 전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컨트롤 타워를 교육장으로 하여금 이제 지시를 해서 내일 모레 또 이제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예, 예. 우선 이제 거기 문제됐던 선생님들이 원하면 전부 교체를 해야 되겠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예. 당연히 교장 교감은 그때 좀 이번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가서 새로운 예. 생각으로 접근을 해도 어려울 판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가 오래 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 정서복지과로 하여금 계속 방문하게 해서 예. 그렇게 가자 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을 제가 다 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뭐 거기다가 비상별을 만들자는 얘기까지도 제가 해봤는데 해봐야 대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예, 근본적으로 대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은 이 스마트 무슨 앱을 좀 어떻게 예, 하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어서 저는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참 안타깝게도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어떤 기원할 뿐이지 예. 우리가 탁 대하면 이러면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장 교감 없는 졸업식까지 초유의 일로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정답이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은 예.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근데 지금 나오는 파편화된 대책들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겠다는 말로 가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에서 예. 어떤 2차 피해적인 예,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 것을 더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정말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공부를 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은 조금 우울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올 한 해 또 제주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교육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교육의 중요성이 새겨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